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그렇지, PF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크동입니다. 시즌 6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근데 진짜 초반에 뜨면 할만해요. 이게 10골드를 공짜로 얻는 거라서 가봅시다. 자, 요것도 일단 용병 각은 살려두고요. 용병까지 좀 각을 살리고 나머지는 이거는 20원 이자 보면서 빠르게 70원까지 갑시다. 어허, 그렇지. 오케이, 야무지게 3연패 줬고요. 여기서 갱플이나 아니 퀸이 없네. 이러면은 잠깐만, 피바라기 재료 하나 가져갑시다. 아, 그리고 뭐다? 어차피 70원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패 이렇게 타줄게요. 이게 참 나도 지고 싶지 않은데 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밉다. 약간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5연패 괜찮습니다. 오케이, 용병 떴다. 지금부터 70원 이자에다가 용병까지 받으러 가보자고요. 자, 70원 이자 받았고요. 이거는 레벨업을 한번 눌러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70원 이자니까. 그리고 뭐 이대로 갑시다. 살아 있겠죠? 내가 걱정되는 게 10분 후에 내가 과연 살아 있을지에 대한 의문증이 약간 있긴 해. 아니 그래도 뭐 70원 이자 용병은 글쎄요. 울려라 주사위. 5골드 점점 추가되고, 그리고 벌써 6렙 왔어. 70골드 이자로 지금 계속 저야. 용병 보상 점점 늘어난다. 7연패 사실 별로 안 늘어났어. 아, 용병 나오지 까비. 그냥 치감 하나 튕기는 것도 나쁘지 않죠. 태양불꽃판 먹어주고요. 그리고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골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째면서 레벨업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이게 1등 할 확률이 제가 이번 판에 엄청 높아요. 한 50%? 그렇다고 치면은 꼴등 할 확률이 지금 50%거든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겼냐. 잠깐만, 아니? 아 근데 연패 깨져도 괜찮아. 왜냐? 70원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강한 건 우르고 먹는 게 그나마 맞긴 하거든. 아, 용병 보상 달달하고요. 요거는 한번 레벨업을 땡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는데. 아 근데 갱플이 없어가지고 우르곳이 의미가 없네. 그냥 차라리 도전자 쪽 가고 있으니까 사미라한테 아이템을 좀 투자를 해보죠. 사미라가 은근히 또 도전자로서 밸류가 높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각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부터 리롤 쳐가지고 삼성 사미라 해도 되거든요. 그거 하거나 아니면은 밸류 덱으로 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당장 또 약하진 않아. 왜냐면은 또 돈을 하나도 안 썼죠. 70만 그대로 갖고 있죠. 이기는 건 조금 선 넘었지. 오케이. 오우, 야 뭐야. 아, 아이템 하나 추가도 좋고요. 자, 일단은 도전자 사 도전자로 바꿔줍시다. 자, 벌써부터 조짐이 좋죠. 이거는 무조건 세 번째 증강체까지는 봐. 아, 이러면 또 이러면 사미라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이게 이렇게 나오나? 3일 하나 더? 아니, 무조건 3일인데 이거는? 자. 아니, 70원 유지 에반데 이거? 고학. 오모그. 덤블 조끼. 막템! 원래 구인수 줄려 했는데 그냥 블루 줄까? 아, 이거 블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나통이 적잖아. 두 대면은 궁을 쓰는 거거든? 어쨌든 궁을 많이 써야 방어를 감소를 많이 해가지고 평타를 좀 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자, 빨리 뚫었죠. 블루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조화로 뭐 충분히 기결되긴 하지. 이제는 갈아도 되는데. 아니, 제국을 찾아서 제국을 넣고 싶거든. 아 근데
아 갱플 왜 팔았어? 아 갱플 왜 안 샀어? 멍청한 새끼. 고통을 음미해 보실까? 하나 맞췄다. 천천히. 아 이거 아 찾았어야지. 아 이거 갱플 가지고 있어야지. 7레벨 1포 확률로 탐켄치가 뜰 수 있단 거를 예상을 했어요.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불편하네요. 기필코 내 걸 되찾아준다. 고벨류로가 3일화로가 이거. 아 근데 하도 고벨류를 많이 해가지고 또 고벨류도 지겹긴 해. 내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고벨류. 좀 약간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 알아? 아직 칠룡병의 꿈이 어허 냥냥. 아 비키 왜 이렇게 나와. 오용병을 일단 좀 받으면서 가봅시다. 뭐 굳이 일찍 갈 필요는 없죠. 증강체가 중요해. 증강체 봐야돼 이거. 오케이 50원 이자까지. 아! 70원 이자 어딨어! 야 다시 돈 모아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어? 70원 이자 이따구로 써도 돼? 넌 미친놈이야. 아 근데 약간 부족하다. 어허 수훈. 야 나 불안한데. 나 야, 애들이 삼성 찍어 먹고 있는데. 오케이 블리츠용 패치 좋아요. 아 잠깐만 트포 뭐냐. 아 저건 좀 선 넣었는데요 선생님. 안 녹긴 했거든. 야 최대한 많이 좀 잡아봐. 아하 그렇지 그나마 낫다. 오히려 좋아. 이거는 용병을 신경쓰지만 어차피 사기주사위 3개 있잖아. 이코도 떴고 사기주사위 4개인데? 어 용병 좀 빼봐. 어?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는데. 하지만 덤블조끼라면? 하지만 덤블조끼라면? 하지만 덤블조끼라면? 아 역시 라면은 덤블조끼라면. 아하 인정이지. 근데 덤블조끼 라면은 못 찾긴 해요. 아 뭐 좀 떠봐라. 용병 싹 다 갈아도 돼. 블루소운을 제이스 주고 쓸까? 그것도 괜찮은데. 아니면은 아칼리도 괜찮은데 아칼리 삼성이 아니다 보니까. 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공짜 화학공학 튕긴다. 잘해라 집중해라. 아 이런 또 얘기가 다른데. 쓰고 싶은데 쓸만하지 않을까 그래도? 사기주사위 4개 어따 써? 뭘 쓰면은 삼성이 제일 잘 나올까? 아 1등 피가 93이라 여유가 많긴 한데 아 얘네들 이제 슬슬 베이가 뽑아오고 할 때라 집중해야 돼. 거학이라서 일단 삼성 많은데 괜찮거든요 상대? 갈리오 징크스 콤보면은 보통 웬만하면 이겨.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집중. 아 말을 많이 못하겠어요 이게.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아 말하다가 실수할까봐. 아 진짜 간절하단 말이야. 진짜 이기고 싶어. 나 오늘 1등 한 번도 못했어. 진짜 이기고 싶어 제발.
아 빅토르가 근데 괜찮은데. 아 근데 나카리너? 응 빅토르가 괜찮아.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오 야 큰일 날 뻔했다. 갈리오 빨리 떨어져야 돼. 나이스. 오 피한 거 좋았다.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징크스. 아 근데 이거는 아칼리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칼리로 가야 되는데. 아 아칼리 삼성 찍었는데. 아씨. 애매하게 또 해. 아 왜 그래 둘이 간보지마. 아 잠깐만 위험한데? 덤블조끼 있잖아. 덤블조끼 갈리오잖아. 아칼리 덤조 갈리오님 덤조 갈리오님 치명타 치명타 뭐야 씨. 한 마리만 나오면 사기 주세요. 다 쓰죠. 이거 지금 써야 돼. 힘이 넘치는 건 폭식할 시간이다. 이겨야 된다. 이거는 이겨야 된다. 이거 지지 말자 진짜. 솔직히 빅3인데 빅3인데 지지 말자. 아 마나톤 K함 걸려. 아 근데 수국까지 줬거든. 수국 언제 써. 사격에 와 레이저 돌았긴 하다. 야 이거 이 사격에 이거 징크스 말고 적어줘야겠는데. 혹시 모르는 덧발톱.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넣고 싶은 게 없는데? 잠깐 꼬물다? 왜냐? 10원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서풍까지 막았고. 마나. 어, 확실히. 괜찮다. 사격에 마나 빨리 찬다. 붕. 붕. 으아! 레이저 파티! 제발. 설마 빅토르 삼성으로 진다는 그런 부끄러운 소리는 하지 말자. 응? 그렇지. 뭐선 소리고. 의심하지 말지어다. 아 화학공학 하나 더? 이러면은 문도를 찾는 게 맞겠는데? 문도? 뭐 많지 않나? 어 여깄다. 오케이 우화공화까지 누구 주죠? 베이스 주면 되죠? 아 심장 맞으면 마나 오질나게 늦게 차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이게 문도 삼성이 진짜 원래는 안 죽어요. 왜냐면은 삼성 찍으면 체력 회복이 100%여가지고 안 죽거든? 근데 하나 죽는 경우의 수가 이거야. 아 이건 너무 근데 각기다. 이거는 다음번에 완벽하게 이길 때 하고 싶어. 들어와. 아 여기는 서풍도 없죠. 이게 지금 돌연변이가 공격력 중력 올라가는 게 괜찮아. 근데 한 번에 죽으면? 한 번에 죽으면 의미가 없지 않아? 역시 님들 사기야 그냥. 그냥 여기는 운빨 게임이 맞아. 내가 봤을 때 100% 운빨 게임이야. 아 근데 고마운 게 진짜 하도 요즘 써렌 치는 사람이 많은데 삼성 찍으면은 진짜 써렌 쳐가지고 한번 날린 적도 있거든요. 영상 우코 삼성 찍었는데 낭만이 있다. 애들이 써렌도 안 쳐주고 낭만이 있다. 자 레이저. 오케이. 자 이상으로 또 다크토르 삼성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